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도입에 대한 그런 판단 착오는 언젠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지난 4월 26일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당시 정세균 전 총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에 금년에도 2,500억 정도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으나 걱정들이 많으니 그런 여론을 반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화이자 추가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어떤 의견을 참조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을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백신 그런 도입에 아주 더딘 그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마 지금 백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지난 4월 21일 날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으로부터 석달 전, 2021년 1월 무렵에 국회에 와서 국내 백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 백신을 잔뜩 사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백신 수급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국내 백신 그런 개발에 큰 의미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밀어넣은 것에 대해서 응당 사과를 한 이후에 그간 청취한 전문가 의견이 편파적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 의사결정의 문제였는지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국민에게 밝혀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부의 어떤 큰 판단 착오가 있었고, 거기에 국내 백신 개발과 같은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로부터 그런 백신을 선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미진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백신 도입과 관련되어서 정부의 판단 착오와 관련 의혹에 대해 전국 7천여 명의 전직, 현직 교수들의 모임 정교모,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드디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감사청구 이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 관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적법 및 타당성 감사 필요,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헌법상 부서주의 원칙 위반 의혹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2016년 헌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인용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코로나 백신의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 그 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우리 헌법 제82조가 정하는 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남아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조금 추가하면은 정교모의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백신 도입과 관련된 그런 부서와 관련된 조항, 사항들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이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백신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백신과 치료제를 거의 항상 동열선상에 놓고 언급했다고 공개하였으나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아래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로서 보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정한 부서주의에 따라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관계 장관이 문서한 부서한 문서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백신 도입 관련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해서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행정부 수반이 종국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대통령이 헌법상 부서주의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행위를 적정한 방식과 서면으로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서면에 백신의 조기 도입을 위해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그 지시가 관련 장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장관과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 결정과 관련해서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를 감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된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문서로 분명히 기록이 있어야 되고 남아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 관련된 사항을 감사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달라. 이것이 바로 정교모의 국민감사청구의 이유입니다. 또 이유가 계속됩니다. 부패 내지 사적인 이해관계로 해외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백신 선구매를 주저하다가 실기한 기회를 놓친 때를 놓친 이유 중에 하나로 정권과 국내 제약업체와의 밀월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어쨌든 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백신 선구매가 왜 늦어지게 됐는지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소상히 감사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정세균 전 총리가 재임할 시에도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산 백신 선구매가 지체됐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그냥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고 정부의 고위 강국자들 사이에 그런 어떤 합의점이 있었고 그런 합의점을 갖게 된 그런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국민감사청구 이유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입니다. 2020년도 11월 17일 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에게 물량을 오픈한 회사들을 합치면 3천만 명분이 넘는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의 경우 두 회사에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 있다고 발언하고, 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 본부장도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고,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발언은 사후에 거짓으로 밝혀졌는 바 명백한 대국회 대국민 기망행위일 뿐만 아니고 직무유기의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은 상당히 정교모에서 국민감사청구위를 정교하게 잘 이렇게 파악해서 그것을 문건화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교모에서 요구하는 감사 대상 기관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입니다. 한편 감사 청구 제목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의사결정의 헌법 법령 위반 및 부패 의혹 감사입니다. 감사 청구 사항은 첫째는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확보 의무 혜태 및 대국민 거짓 치적 발표 의혹 감사 청구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 제82조 소정의 부서주의에 위반한 대통령의 백신 관련 의사결정 및 지위에 대한 위법 타당성 감사 청구입니다. 세 번째는 백신 도입의 지연 배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국내 기업을 비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대국회, 대국민 기망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입니다. 정교모는 국민감사 청구 이후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본 감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의한 헌법 및 법률 위반 내지 부패행위가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였고, 사후에도 그 합리화를 위해서 말장난에 가까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함으로써 현저하게 공익이 침해됐다고 보아서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다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구인의 연명부 서명이 필요합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홈페이지 www.for4justice.kr입니다. 방문하셔서 연명부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남기면은 이런 국민감사청구에 청구인의 한 분으로서 힘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